자, 그럼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뭐죠? 기본에서 고급으로 가는 이론 과정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자, 여러분 64페이지 불공정 법률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인데 자, 불공정 법률 행위인데 그죠? 여러분 요 그 103조 104조 그죠? 이 104조인데 104조 불공정 그래서 여러분 그 103조가 안 나오면 104조 104조가 안 나오면 103조 104조와 103조 둘 중에 한 개는 꼭 낸다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보면 103조가 한 60% 정도 출제하고 103조가 한 6번 나오면은 104조는 한 뭐 10번을 기준으로 한다면 103조는 한 6번, 104조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안 가면 7번, 3번 뭐 이렇게 나든지. 그래서 어쨌든 103조가 안 나오면은 103조 자리에 104조가 나는데 이 104조를 불공정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또는 폭리행위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인데 그러면 104조가 되면은 무효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103조 104조는 어떤 무효냐 하면 머릿속에 103조 104조 하면 특이한 무효다 하는 거 어떤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103조 104조는 어떤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하는 거 특이한 무효고 자 근데 여기서 그죠? 특이한 무효인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그럼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 포기.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외상대금 채권 포기라든가, 뭐, 채무 면제. 이런, 단독행위도 적용한다. 단독행위에 어떻게 적용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불공정. 경매에서는 아무리 낮게 받았다도, 시세보다 아무리 낮게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서 그냥 이 무상이 들어있는데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요 104조가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 특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103, 104조는 뭐 추인, 추정 없고, 그 다음에 요 무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된다 하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건은 어떠냐면 요건은 그죠? 세 가지인데 첫째,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자,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자,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자 어느 정도 공정을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었냐 하는 것은 누구 판단에 맡기냐면 법관 판단에 맡깁니다. 그럼 민법에 규정이 없고 법관의 판단에서 판결되는 걸 판례라고 그러죠. 그럼 판례하면 대체적으로 몇 배 이상? 4배 이상 공정을 잃었을 때는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경솔, 공방, 무경험으로 인하여 셋 중에 한 개, 요걸 주관적인 요건이랍니다. 요 주관적 요건인데, 주관적 요건 셋 중에 몇 개? 하나. 셋 중 다 필요 없고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네 배. 요거를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 그럼 네 배 이상 공정을 이뤄야 된다 했는데,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10배 이상 공정을 이뤄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공정을 이뤄도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경솔, 공방, 무혐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이상? 네 배. 자, 경솔은 여러분 경, 가벼울 경. 그죠? 가볍게 신중하지 못하는 거. 궁박은 궁지, 곤란한 위치. 그 다음 무경험인데, 여기에서 주로 잘 내는 거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자, 무경험은, 됐습니까? 무경험은, 여러분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고 공고한 위치에 빠져가지고 4배 이상 공전을 잃었다 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 무경험은 여러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는 거하고, 어쨌든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현재의 공절 이런 법 4배 이상인데, 근데 여러분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타인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4배 이상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하는 거고, 내 그럼 물건을 매매할 때는, 팔 때는, 매도할 때는 4분의 1보다 적게 받고 이전했을 때는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구입할 때는 4배 비싸게 구입하는 건,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하는 건 4배 이상, 팔 때는 싸게 4분의 1 이하보다 적게 매매했을 때는 이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는 거하고,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리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다. 그래서 무효가 되려면은 반드시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현재의 공절을 이뤘을 때 4배 이상 공절을 이뤄야. 그럼 선생님 4배라고 했지만 꼭 4배, 3배는 아니고 3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고. 자, 근데 우리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합니다. 자,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사들이 하나 더 요구하는데, 판례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뭐 고의 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그럼 예를 드는데, 요 갑의 집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싸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싸게 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이 집인데 4억 하는 집을 1억에 매매했습니다. 4분의 1 이하로 싸게.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 객관적인 요건.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4억짜리를 1억에 팔아도 유효입니다. 자, 근데 이 갑이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보다 적게 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려는 악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해가지고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다. 자, 무효면은, 그럼 요 무효는, 그럼 무효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4억, 시세가 4억인데 1억에 매매했다. 경솔, 공방, 무경한 상태에서. 자, 하면 무효가 되면은 등기해 줬을 때, 그럼 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찾아오면은, 갑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갑이 훨씬 더 찾아오는 게 좋죠. 그래서 무효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갑이 4억짜리를 예를 들면 1억에 매매하고, 경솔, 공방, 무효만 상태에 1억에 매매하고, 그때 상대방도 또 이것을 이용하려는, 자,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경솔공방 무경험한 상태에서 띨빠한 상태에서 이렇게 현재의 공절 이런 가격으로 내한테 매매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는 악의까지 있어야 확실하게 무효가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갑은 자기 등기한 것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병한테 가가 있어도 병이 선일지라도 무효. 선일지라도 무효해서 갑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그럼 찾아오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갑이 유리하죠. 갑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보통 그러면 이건 현저히 공절 잃었다 안 잃었다 이건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쉽게 입증할 수 있죠. 시세가 아까 4억인데 1억에 매매했다. 4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입증하면은 경솔, 공방, 무경험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아까 했죠. 103조, 104조 추인 추정 없다 했잖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셋 중에 한 개 요거 모두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는 요 세 가지를 급여자가 갑을 급여자라고 그럽니다. 갑을 급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수익자라고 합니다. 또 갑을 요런 뭐 피해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도 합니다. 자, 급여자 또는 피해자가 요건을 일일이 입증해야 되고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병한테 가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선의의 병한테도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니까 그 이제 나중에 갑이 104조 무효야. 그래서 경솔공방 무경험 4배. 그럼 너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했다. 그럼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리 미안해 미안해. 야, 그러면 내가 시세보다 더 쳐서 4배 이상 더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너 어차피 팔려고 했잖아. 하니까 뭐 오케이 했다. 그걸 이걸 무행의 전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상대방이 그러면 미안해 하면서 4배 이상 그럼 다 내가 5억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하니까 너 어차피 팔려고 했잖아 하니까 오케이 했다. 그걸 무행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4조 103, 104 추인 추정 없고 103, 104 추인 추정 없고 그럼 104조는 무행의 전환은 된다 하는 거 요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대리인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경솔, 공방,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냐?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관적인 요건은 경솔과 무경험은 됐습니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냐면 대리인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굴 기준하냐면 본인을 기준한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외울 때 경우대, 그 다음 뭐, 봉궁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추인 추정 없고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일일이 입증 104조 하면 일일이 만보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67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 자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털린 거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궁박은 아까 했죠.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거.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죠?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생활이니까 일반 거래,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죠? 대리내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궁박은 본인을 기인하고 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지금은 청와대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경무대라고 했으니까 경무대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들죠. 언제를 기준하냐? 무조건 행위시. 무조건 행위시.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
그래서 경솔, 궁방, 무경음은 언제를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 자, 여러분 주어 중요합니다. 자, 현재의 불균형, 현재의 공절 이런 거는 뭐라 했습니까? 객관적인 요건이라 했잖아요. 불균형은 경솔, 궁방, 무경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자,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자, 현재의 불균형은 불공정은 주관적 요건입니까? 객관적 요건입니까?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불균형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 끊고 항상 주어 끊고 그 다음에 떼면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법 조문도 보고 아까 매매 여러분 그 매매에서 뜻도 보고 그죠? 매매에서 뜻도 뭐 매매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여러분 우리 그 기초 강의 마지막에 했을 때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보았을 때도 매매 이런 데서도 보았을 때 항상 그죠? 한 문장으로 나와가 있는 게 아니라 법 조문도 막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나와 특히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떼면 이렇게 자주 끊어야 됩니다. 선생님 잘못 끊으면 어떻게 관계 없습니다. 끊고 나면 주로 대부분 여러분 주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 안에 주어가 세 개가 들어있다 몇 문장입니까? 한 문장입니다. 근데 면 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스스로 다라고 한 문장처럼 보여도 몇 문장이다? 주어가 세 개 들어있으면 세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법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걸 쭉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연필 가지고 쭉 읽고 있죠. 그러면 저는 시험 딱 칠 때 들어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시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끊는 거는 천생 특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해보니까 법 과목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표예제에서도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은 현 불공정이잖아요. 불공정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경솔 궁방 무경험은 하면은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는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해석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오늘 첫 강의니까 그죠? 오늘 요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법률행위 해석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다 끝내고 대리까지 어디까지 할 생각이냐면 그죠? 여러분 그죠?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미리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138페이지 묵건대리 앞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주에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책 쭉 한번 처음이니까 책 읽기 힘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처음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예습보다 그래서 오늘 핸데까지 일단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한 138페이지 앞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쭉 넘어가라. 절대로 저는 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더라도 백 없고 동영상 보더라도 백은 없다. 무조건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몰라도 무조건 됐습니까? 하다가 보면 아하가 나옵니다. 아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100점 맞아야 되면 한 개 한 개 다 알아야 되지만 한 개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터넷에 막 어떤 사람은 문제 가지고 논란하죠. 논란하는데 그거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논란이 생긴다. 그 문제 시험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백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그죠? 시험에
충분하게 민법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민법이 어렵다 그런다고. 민법만 통과하면 다른 거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은 민법은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